선생님, 예. 우리 어디 가요? 오늘 저기 경남 남해의 대국산성이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바람 쐬러 가거든요. 오늘 그 보안성 형님이라고 예.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 그래요? 아직 뭐 출발할 때 연락 준다 했으니까요. 아니 오늘 저기 뭐야 예. 한 오후 5시쯤 아마 도착하실 것 같아. 넘지 싶은데 거기서 안산에서 오늘 또 몇 번 또 쉬고 이래 온 맞냐? 안산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도 한 300km가 넘으니까 350km 돼야 될걸요? 예. 3시간 반에서 4시간 잡아도 또 중간중간에 한 두 번 쉰다 해도 최소한 5시간. 몸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셨나봐. 그래서 천원이 도와가지고 회복 단계인데 뻔히 이제 좀 한가한 것 같다고 오시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편안하게. 지금 그렇잖아요. 마음도 몸도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또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그리고 보자마자 단식을 시키지 말라니까. 예. 아프신 분이니까 예. 우리가 그 고구마랑 과일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해가지고 회복되고 어느 정도 몸이 좀 이렇게 정화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단식을 시키자고. 예. 네? 네. 알았죠. 우리는 그러면은 대국산장까지는 한 1시간 걸려요? 예. 남해죠? 예. 갔다 옵시다, 뭐. 예. 이렇게 겨울에, 안 그래도 신선생 한가하다 그랬는데. 그리고 왜 신선생 오늘 밥 안 먹었어요? 밥 안 먹는다 그랬어요? 요즘 많이 먹어가지고요. 몸을 좀 정하는 청소를 하려고. 그래? 예. 나도 그래갖고 오늘 예. 홍시만 먹었잖아. 예. 신선생이 안 먹으면은, 승준은 원래 안 먹어요. 난 과일만 먹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신선생이 예. 이번에 좀 약간 외도를 한 게 뭐냐면 그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숙소 앞에서 빵 냄새가 났잖아요. 예. 그래갖고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신선생이 하루에 한 번씩 거기 가가지고 빵 사 먹었잖아. 예. 우리 몰래. 예. 그러니까 신선생은 어쨌든 단식을 좀 해야 되고 이번에 그 완성 형님이 오시고 나서 신선생도 똑같이 같이 해야 돼요. 예. 알았죠? 예. 거기는 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누구랑? 저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저희 아는 분들하고요. 그래요? 예. 다시 한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어제 가려고 했는데 어제는 날씨가 조금 어제 날씨가 너무 추웠어. 햇살이 없으면 움직이기가 싫어. 그런데 오늘 태양이 이렇게 빛나면서요. 예, 아주 좋은 날씨고 포근한 날씨라가지고 예. 가봅시다. 오늘 뭐 좀 많이 걷자 오늘도. 예. 많이 걷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그 법안성 형님 오시면 또 요 주변에 우리가 관광도 시켜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예. 또 산도 타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요. 조심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반성 형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집에서 얼마 안 걸리는데요? 예. 한 몇 킬로였어요? 지금 한 13킬로 남았네요. 얼마 안 왔잖아. 예. 남해가 내가 보니까 예. 옛날에 멀다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엄청 가까운 거예요. 남해가 거기는 예. 보니까 마늘을 많이 심었네. 농사짓는 농부들이 농사를 안 지어주면은 진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지. 남해는 어디에서 봐도 좀 약간 바닷가가 좀 보여요. 저 위에 저거가 이게 그러네. 예.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보니까.
일로 올라가는 거야? 예. 대국 산성. 아, 그러네. 예. 목사님 만난 적 있다고? 예. 그때 교회 다닐 때지, 신사생. 예. 탱자를 할 게 없지요. 탱자 나무. 탱자, 탱자 놀겠지, 뭐. 탱자는. 탱자 나무도 뭐. 맛도 그럴 거 맞지. 예. 그 먹기도 그럴 거. 탱자를 왜 심지? 왜 저절로 번졌겠지. 약간 탱자가 신선생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 신선생이 탱자 놀잖아. 맞아요. 할리우드부터. 한 1km만, 1km 500 정도만 올라가면 보니까 다 왔네. 좀 버스가 다니기는 좀 힘들 거야. 예, 개인차들이 있는 사람들도 예. 다니겠네, 이쪽은. 대곡산성이라고? 이게 뭐, 여기다 성을 쌓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적이 침입할 때요. 저 살피고 있잖아요. 망복위에서? 망루 예. 같은 그런 거네? 예. 옛날에 사만시대니까 아주 고대지요. 그때는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산길을 이렇게. 그 시대에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누가 오늘 침범하는지 봐야 되죠. 예. 저기 남해 바다를 침범해서 예. 뭐 배들이, 응? 예. 모르는 배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은. 예. 이런 시국에는 괜찮은 곳인 것 같아. 예. 사람이 전혀 없잖아. 대국산이네요. 대국산. 여기가요? 예. 오기는 다 왔는 것 같네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지금 도착한 것 같은데, 신호세요? 예. 내립시다. 예. 일찍 왔네요. 그래요? 얼마 걸렸어요? 여기 온다. 지금 12시 40분 다 됐으니까요. 한 시간 좀 못 됐는 것 같아요. 그래? 예. 한 50분 걸렸네, 그러면? 예. 대국산. 배들이 예. 몰래 침략해 들어오면은 예. 여기서 이제 봉화를 올리든지 그러지 하지 않았을까? 예. 막 말달려가가지고 예. 저기 침입했다, 이러면서. 그렇죠. 응. 오는 거예요? 한 10년은 됐는 것 같은데. 10년. 세월이 벌써. 신선생 30대 때 온 거예요? 예. 한 400m 올라가면 되겠던데. 예. 아무도 없네, 사람은. 예. 사람 흔적이 없네. 아주 걷기도 딱 좋고요. 뒤로 걸어요? 대국산성. 왜 갑자기 혼자 뛰어요? 응? 좋아가지고. 대국산성이 좋아서? 스님, 여기 오니까 좋지야. 아, 하늘도 맑고.
사람은 없고. 네.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네? 사람 그림자가 없어. 네? 신선세. 예. 사람 그림자가 없다고. 산성이라고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쭉 미란니. 기념물 제19호 설천면 진몽리에 있는 거네요. 신선생,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요 남해 바닷가 요 주변으로 좀 자주 내려오자고요. 여기 와서 명상도 하고. 그러죠. 산책하기 좋은 저기 바다가 보이잖아요. 향수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높이에 맞지? 그래. 또 이온성이 나타나네요. 여기 밑에 돌길이고 위에는 흙길이고. 여기 부드러워요. 근데 여기가 마을이 한눈에 딱 보이네요. 마을에서 음식 하나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데. 올라가 이렇게 가지 들어가. 네. 산성을 걷는데 길이가 2.4입니다. 예? 그때도 다 왔을 때 다 돌았어요? 예. 다시 오니까 좋네요. 좋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느낌이? 별반 뭐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지금이 더 여유롭지 않아요, 그때보다는? 맞아요. 그때 좀 보고 빨리 갔지 싶은데. 예. 네. 한눈에 이 바다가 딱 보이니까요. 모든 게 감시하기가 딱 좋네요. 대국 산성. 여기 별거 없는데. 예. 햇살 따다니 오늘. 예. 아마 남해에서 이런 좋은 자리가 좀 잘 없지 싶어요. 한눈에 쫙 펼쳐지고. 진짜 멋지네. 예. 이 집에서 대국산성까지 50분? 5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20 한 몇 미터죠? 예. 한 40km 되는데. 그렇게 뭐. 40km인데. 예. 40분에서 50분이면은 들어오잖아요. 예. 하나 차 하나 딱 해가지고. 예, 예. 도시락 사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그럼 동지대 팥죽을 여기 갖고 와서 여기서 그래. 괜찮겠지? 예. 딱 끓여가지고 12월 22일 좋잖아. 예. 아주 또 좋은 날씨죠. 딱 22일 날. 예. 멋지네 진짜. 정말 멋있으네. 요 자리에 앉으면은 그냥 한눈에. 이거 장난 이거 참.
학부의 감시초수도 상당히 좋은 자리죠. 예. 전망이 딱 보이면서 편안하게 건물을. 맞네.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찾기가. 오늘 우리 법안성 형님 오시기로 했는데, 예. 5시간에 아주, 그래도 거기서 오시는 시간이 한 3, 4시간 걸리니까, 예. 그 사이에 우리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시간에, 예. 여기 올라왔습니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좀, 다음에는 20일 날은 원래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죠. 다음에는 무소유가 도대체 뭔지, 과연 무소유를 부처님이나 아니면 부처님 제자들이나 큰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으며 우리는 또 어떻게 무소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생방송. 갯벌도 다 보이고요. 아직 출발을 안 했으니까 연락이 안 왔죠. 출발하면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출발 안 하셔서? 예, 아직 출발 안 해가지고. 천천히 더 있다 가자고. 신선생님 한번 들어와 봐. 진짜 멋지다. 바람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그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의 그런 추억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그런 산성인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하고요. 한참 연구하고요. 이쪽에 이제 그 한다고 박물관에서요. 대구 이래 왔으니까요. 한참 연구하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여행을 하고요. 학습의 시기.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이런데요. 좋아하거든요. 처음 와보고 다시 오고 싶어요. 어디 좋은 산에 가는 곳도 이런 데 있잖아요. 아주 전망이 완전 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가 근데 집 짓고 싶어요. 이런 데 선생님 여기 올 때는 별 기대를 안 했죠?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아 생각도 안 했어. 그리고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없잖아. 정말로 아름다워. 이게 신선생. 예. 여기 앉아가지고. 예. 우도 생각이 나네요. 제주도. 우도가? 예. 꼭 이렇게 맞죠? 조용하고 한적하고요. 맞지. 예. 바위에서 막 우리 기대가지고. 예. 거기서 막 한숨 자고 그랬잖아요. 예. 어, 바위돌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한적하고 정말 사람 한 명 없는 데가. 여기 딱 한 분 계시더라고. 산불. 예. 감시원. 예. 딱 한 분. 많이 알려진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와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는 사람만 몰래 올 수 있는. 모르는 사람은 코앞에 있어도 이런 데가 있다 하는 거 잘 모르지요. 나 경주에 있을 때 예.
진덕여왕 산성이라든지, 진덕여왕 능이라든지, 정말 관광객들이 안 오는 장소가 있어요. 예. 경주에도. 아, 좀 그런 데 다녔잖아요. 예. 일요일마다. 차가 다닌 거야. 예. 산 타고, 하루에 한 3, 4시간 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탁 둘러보면서 애자취를. 예. 그게 취미였는데, 정말 평화롭고, 아,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맨발로 걸어도 되겠는데요. 예. 신선생님 오늘 물만 마시고 있는 거죠? 예. 나는 홍시 먹고 물만 먹고 있고. 몇이나 됐죠? 지금? 우리가 12시에 출발했거든요? 12시 좀 넘었어요. 지금 1시 13분이네. 1시 13분. 22일 날 다시 와서 여기 생방송 하는 걸로. 예. 확실하게 그거죠. 오늘 11일이니까 정확하게 11일 후에. 신기하네. 11, 11. 그러니까 22. 예. 딱 그 생각이 나네. 예. 딱 동지가 생각이 나네. 예. 동지. 가장 극점에. 예. 그 겨울에 최고의 정점. 예. 정점에 딱 햇살, 그날 햇살 그냥 비오고 이러면은. 날씨가 미리 한번 볼까요? 날씨를 한번 봐야 11일 봐야죠. 뒤에니까, 그죠? 예. 22일 날 날씨를 보겠습니다. 그때 화요일이네요. 맞네요. 날씨도요. 그래요. 비도 안 오고요. 근데 남해 쪽에는 눈도 예, 잘 안 와. 예. 문지라고 돼 있네. 있잖아. 여긴 또 뭐예요? 관련 전설이 있네. 남해군 솔초면. 아까 그 자리도 좋고, 아까 그, 뭐요? 연지. 아, 뭐 물이 중요하, 그 산성에. 만약에 이것을 잘 지켜야지만, 물 없으면. 그 물이 지금 있긴 있는 거죠? 예. 조금 있네. 아주 무슨 건물이 있었는 것 같네. 이게 뭐지? 건물지라고 하는데 주거용으로 여기는 살았을 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할 수 있었겠네. 아. 안녕하세요. 예전에 없었지 이게. 예전에 일주일 단위로 계절을 하는데 해주고 이렇게 알려주면요 훨씬 더 여행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마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 아, 경치가 좋고. 여기가 남해가 그냥 한눈에 들여다 보인다는 게. 후보하고 쟤 다 보이는데 오늘 안 연모가 많이 켰네. 안개가. 여기 몇 미터였어요? 해발 385m 돼 있더라고요. 근데도 잘 보이잖아요. 예. 바다고 뭐고 주변이 아주 좋아요 여기가. 예. 오늘 가이드도 좀 이렇게 설명도 받고요. 아주 좋았죠. 마음산 좋다 하던데. 예. 거기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조만간에. 그래요. 예. 내비에서 나오지 않죠? 예. 전혀 나오지 않네요. 그래요. 이거 예. 임시 그 산림조합에서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인 것 같거든요. 예. 조용한데요, 이 길이. 약간 둘레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숨길인데요? 숨묘원이라고 돼 있는. 나무에 그냥 이렇게 그 뿌려놓는 무슨 그런 거 아닌가? 수목장 그런 거 아닌가? 장례하고 난 뒤에 있거든. 묘는 이렇게 뿌리도록 있잖아요. 화장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때부터 훨씬 좋았어요. 아주 아름답고 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이에요. 이제 하동으로 가야죠. 예. 아주 좋은데 잘 보고 갑니다. 나가죠. 예. 이리로 가는 거 맞아요? 예. 찍었어요? 35km면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했을라나? 2시인데요. 오늘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법안성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잘 찾아오셨네요. 깜짝 놀랐네. 쏘라! 하영이!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어요. 먼 길 오신다.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에이, 맨날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네, 우리 스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유, 궁금했었는데 안 그래도 뵀는데 살이 좀 빠지셨죠? 어때요? 아, 네. 아, 스님은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요? 나는 좀 빼야 되고 상태로. 아, 이제 예, 몸 좀 이제 타이트하게 하면 될 겁니다. 올라가시죠. 네. 네. 아유,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여기 올 때 유튜브에서 네. 맞아요. 매일 보던 거라서 아, 내가 잘 아는 길 같아. 아, 그래요? 길이 하면서 찍고 오면서 찍고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아, 길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여기 대나무가 많아. 아, 그 전에 대나무 여기 주순대 거기 아닌가? 그러면서 막 또 이러면서 왔지. 왜 대나무 뗄까 만다고.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기억나셨어요? 그래서 이 길이 여기서 했나? 저기서 했나? 혼자 아. 막 이러면서 왔다면서. 아, 이거 좀 하나 잠바 하나 꺼내시죠. 아니, 안 추워. 그래. 응. 또 오늘 마을에 혹시 콩이 없을까? 콩이는 보낸 거 알면서도 예. 아, 얘가 다시 오지 않았을까? 콩아! 야! 콩아! 그러면서 마을에 이러면서 올라와. 여기서도 포근하죠? 예. 네. 올라가시죠. 그래요. 아, 그래. 마스크 이제 습관이 돼갖고. 예. 아, 이거 쓰니까는 살아 계셔요. 예. 예, 올라가시네.